용신 레드포스의 조합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조합이잖아요. 그만큼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고 뒤로 갔을 때 밸류도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사거리 싸움으로 가도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굉장히 꽤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T1이 거기에 맞서서 좀 더 공격적인 픽들을 골랐고 특히 본인들이 상체 쪽에서 게임을 좀 주도했을 때 먼저 그냥 이니시 걸면서 상대를 폭파시켜낼 수 있는 약간 이런 형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산테 같은 챔피언이 럼블 상대로 미리 양념을 쳐두고 갱을 부르는 것도 좀 어려워 보여서 탑 관련된 개입 부분은 실비 선수의 섬세한 선택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괜히 또 어설프게 들렸다가 럼블이 막 턴을 빼는 장면들 같은 게 나오고 나면은 전반적인 게임 구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바텀 쪽에서 약간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닥추닥이 좀 매서워요. 계속 때리면서 일단은 이때라는데 캐리아도 계속 눈치를 보다가 질비는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포비 선수가 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 도착이 더 빨라서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최우수가 적대되는군요. 봉신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태클 이제 옵니다. 먼저 왔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아래쪽에 오는데 먼저 달려들었죠? 일단 먼저 위쪽 쫓아내고 근데 여기서 그리고 일단 김빙을 일단 잡혔고요. 오나가 잡고 근데 그 다음에 일단 풍선이 아프긴 한데 탈출하고 버티면 네 저거 버텼고 그 다음에 일단 티버도 지웠고요. 연이어서 때립니다. 이제 드래곤을 이제 밟고 있어요. 자, 이러면 정글러가 있고 없고가 갈리긴 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어쨌든 간에 차이 나니까 그러면 결국 오너만 잡고 와 용까지 먹습니다. 농심 맨 처음에 한타가 열릴 때 순간적으로는 T1이 좀 이득받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상대 스펠을 좀 뺐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밀쳤어요. 전면 빠진 상태에서 근데 일단 계속 막고 있군요. 일단 딜러진이 좀 멀었기 때문에 싸우면요. 바로 호응을 먼저 앞라인부터 실비가 계속 막고 있습니다. 세주가 이퀄라이어 깔리긴 했는데 일단 잡혔어요. 피터도 버티고 그리고 뒤에 쪽 든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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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을 잡습니다. 든든 입장에선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었어? 인데 이미 본대 쪽은 약간 쫓겨났기 때문에 조합의 힘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그리고 든든히 든든히 욕심을 자 이퀄라이저 탈출 판매 판매 도록 그런데 뿌리 과연 많이 찍어 최우수가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친 먼저 열었어요. 싸움을 하면 걸었는데 뒤쪽에 비쳐 있습니다만 도발 슈아피오 레리 약간 커버해주고 싸움을 약간 키웁니다. 그리고 위에 바이 위에 바이 더 잡혔고 결국 약간 빨려 들어가서 알리도 그래도 최우수가 용단을 깹니다. 대박 와 다 녹아버리는군요. 순간 폭딜 피터까지 피터가 추격 아니 또다시 강림 모드 같은데요. 아니 피에사 최고 피에이터까지 와 최우수가 한번 끝내버립니다. 와 이게 2자 진영에서 제우스랑 구마유시랑 막 폭대에 막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아? 형 나쁘지 않아? 해봐 해봐 바로 자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었던 제우스 선수의 럼블 이런 거라도?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전멸 없는 애니니까 아, 이 포비는 그대로 잡혔고요. 와, 본대가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 시야 틈을 절묘하게 먼저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전혀? 대곤이 곧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또 포비 선수가 순간이동 있긴 하지만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지금? 농심 속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바론 버프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러블 그래도 러블 다시 6단 지옥불 그대로 구워버렸어요. 그 지옥불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지옥불이다! 자 끝나지 않습니다! 구매수 도착! 포비가 달려듭니다! 여기도 불이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러면서 자야가 오면 이미 한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맞아야 돼요. 3개. 와 이게 럼블이 한 방에 터져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땅땅합니다 럼블이. 야 이거 뭐 화력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순간이동을! 그나마 밀릴 거 밀리더라도 탑이라도 깨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지리는 위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일단은 오너가 피터를 쫓아가고 있고요. 자, 피터가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 계속 오너가 쉽지 않네요. 계속! 와, 주먹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와우. 리블로라 제가 고민이 되고 그렇다고 사이드를 보자니 럼블 딱 봐도 어지간한 인원으로는 못 잡거든요. 그렇죠. 그게 고민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달려들면서 달려들면 한 번 더 살짝 뛰었고 그리고 쉬고 되게 잘 잡았는데요. 너무 깔끔하게 잡았어요 지금. 진짜 잘 잡았어요. 바론 앞에서 이건 기회다. 자 제우스가 없습니다. 45초 럼블 없을 때 지금 이 역사를 바꿔야 돼요. 달려야 됩니다. 지금 달려야 돼요. 구마유스의 딜을 마로 켜면 이러면 앞섭니다. 시온도 과연 이게 내성이 있을 것인가.
자, 7비 뒤쪽, 7비 뒤쪽, 7비 바로 2000, 뒤쪽인데. 2000, 먹었다, 먹었다, 그리고 아지를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먹었다, 안쪽, 안쪽 전투? 와,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구매했다, 나오세요. 비에스타가 잡혔어요. 일단 구매했다, 그래도. 구매했다, 화이팅. 자, 구매했다, 뒤쪽, 바로 전투, 전투. 구매했다, 뒤로 와, 1대, 1대인데, 1대인데. 잘한다, 괜찮아. 근데 오너와 일자 계량해놨고 럼블이 올 때까지만 버텨봐. 럼블 9초 순간에도 네. 있고 럼블이 올 때까지만 좀만 버텨봐. 뒤쪽 기대. 아 뒤쪽 뒤쪽 뒤쪽. 에이 이제 콜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럼블 온다 이거 잘못하면. 맞아. 체크하긴 하긴 했어요. 일단 이런 넓은 공간에서는 럼블 공 쓰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데미지가 공격자가 진짜 딜을 제대로 꽂고 있어요. 예, 뭐 미니언 오면 회복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아파. 자, 포비가 돌고 있어요 지금. 포비 뒤, 포비 뒤, 포비 뒤. 요새 세워놓고. 아 이러면은 네. 저쪽 길목이 막혔네요. 하여튼 이런 진영은 럼블이 좋아하진 않아요. 난리부터? 오케이, 한번 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궁교환 살짝 하고 천천히 이런 데서 또 공허 출처 한번 쏴보고. 네, 이러면 일단 알리스타가 굉장히 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라인 잡기가 어렵습니다. 뒤로 조금 더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포비가 포비는 아직 내복 중. 펼쳐놨는데 펼쳐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 샌드위치를 럼블은 뒤로 지우죠 지우죠 럼블은 뒤로 지우죠 지우가 지우를 근데 지우가 생존 이러면 지우가 생존했습니다. 피에사 위험해요. 잡힐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일단 피에사 전사했고요. 일단 당장 지금 지우가 컨디션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그렇죠. 팀원도 달려야겠죠. 인원수는 교환됐어도 상대를 밀어내긴 했으니까요. 자 그 밀어낼 팀을 바탕으로 해서 바론을 결국은 T1이 잡습니다. 그리카는 깔 수 있어요. 단지 모두 미드가 없는데 지금 궁극기가 근데 돌아오는 쿨타임들을 보면 티원 쪽이 빠르긴 하거든요. 제우스가 벌써 다 왔어요. 거의 네. 다 왔어요. 티원 쪽이 궁이 빨리 돌아서 농심한테요. 농심 그리고 지우가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나오면 지우죠 지우죠 지우를 지우 다운. 이러면 농심이 다운됩니다. 와 T1 결국 라면이 엎어졌습니다. 그렇죠. T1 쪽 궁이 더 빨리 돌아요. 야 이거가 큰 영향을 미쳤네요. 결국 안쪽 상황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궁극기의 차이고 약간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 어떻게든 막아보자. 수성장군 아지르 할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갔는데. 아 근데 이거 장군님도 옆에 병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냉방으로 도배한 파랑크 상태가 어떻게 좀. 근데 더위가 너무 뜨거운데요? 그냥 녹아요. 네. 너무 뜨겁습니다. 마저템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맞아요. 전체 동시 넘어왔다. 젠데도 위험합니다. 저기. 리블기가 쏟았어요. 자 오자마자 넥서스가 버기가 됩니다. 지지. 돌아오는 쿨타임. 아 이것이 그 다음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38분 경기 T1이 승리를 따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데우스. 참 그래서 그 발언 쪽에서 진짜 그 무는 판단, 그 샌드위치 포지션과 판단에서 포비 선수도 뭔가를 좀 더 깨닫고 또 배웠을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무거기 스킨 할까요? 나 플로운데. 공식초. 나 공식초. 얘네 딜 좀 부족하긴 해. 카이스 W 없으나? 딜하자 딜하자. 딜하자. 나 공식 5초 이거. 카이스 공 없다 그랬지. 나 8초. 나 공식 10초. 나 공 5초 공 5초. 나 쓰레 좀 막으면 돼. 니는 좀 애매해. 일단 앞라인 천천히 쳐봐. 앞라인 쳐볼게. 앞라인 쳐볼게. 해봐 해봐. 3번 돼. 3번 돼. 아래 볼게. 아래 볼게. 아래 보자. 아래 아래 아래. 내 루프리야. 카이스 쳐볼게. 내 잡았어. 내 잡았어. 카이사 카이사. 버가 될 듯. 조직에 있다. 아 카이사. 바텀 끝내자. 바텀 끝내자. 얘부터 얘부터 얘부터. 바텀 바텀. 이동하면 되겠다. 아지를 살아나긴 한다. 잘했다.